넘쳐나는 광고 속에서 까다로운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최근 미국의 한 운동 경기장에서 나온 광고가 정치계에 큰 화두를 던져 강한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 슈퍼볼 경기 중간에 나온 한 숙박업체 광고가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30초짜리 광고는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문장의 해시태그와 함께 눈동자와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인종의 얼굴을 연이어 보여주는데요. 특히 포용할수록 세계는 더 아름다워진다는 마지막 문구에 지켜보고 있던 관중들은 물론 소셜미디어의 누리꾼들도 환호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더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약자의 편에 선 기업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해시태그를 인용해 업체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최근 예민해진 미국 정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적인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또 한 번 금지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사실상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추방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와 거부의 움직임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는 트럼프 정책을 꼬집은 업체에 보내는 화답인 듯한데요. 수용 대신 고립을 선택한 미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에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미국.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물이 세계 곳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잠이와 담요 한 장으로 다리 밑에서 자도 상관이 없으니 일단은 원하는 스포츠카부터 사는 직장인부터 4일 동안을 빵과 우유 한 병으로 때운 뒤 나흘째는 레스토랑에 가는 대학생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일점 호화주의란 말로 압축하는데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본에서 건너온 소비 유행 일점 호화주의. 평상시에는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며 살지만 특정 부문의 한 가지는 사치스럽게 고급 소비를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취업난에 시달리고 늘어난 주거비에 허덕이는 요즘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소비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명품은 잘 팔리는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한 백화점에 따르면 명품 시계 매출 신장률은 2012년 8%에서 매년 상승폭이 커져 지난해에는 43%까지 뛰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국내 여행은 확 쪼그라들었지만 해외 여행은 성황인 것도 이러한 경향의 일부입니다. 한 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 상품 매출은 50.8% 증가한 반면 국내 여행 상품은 아예 판매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여행 상품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상품보다 비싼 유럽 상품 수요가 두 배 많았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 미래 없는 젊은이들의 서글픈 사치를 위기감에서 비롯된 자기 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은 일점 호화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 우리 시대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 나머지를 포기하는 자유, 일점 호화주의. 60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60억 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사치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